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28 플레임 위자드 로군이요. 아, 포스가 480. 포스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아르카나를 편하게 사냥하고 싶다. 굉장히 중요한 요점으로 포스가 되겠는데요. 자기 다 없네요. 실물링이 3작이고. 호이피도 3작이잖아. 코스모스링. 이런 거잘 가면은 에디셔널 그런 거 있지 않나요? 아, 경포도 너무 많네. 에디셔널, 이노가 3작이나 했구나. 규볼이나 있으면 한 번씩 던져보면 좋을 텐데. 아, 규볼 에디셔널. 아, 그렇고. 아, 전체적으로. 와, 빡셌겠다. 빡셌겠어. 플레이 위자드인가 이 정도면은 되게 빡세지 않나? 장난 아니었겠는데? 다 AD 챙겼는데 이건 아예 안 들고 갔네. 야, 장난 아니었겠는데. 사냥 위주의 마력 데미지네. 좋죠. 아니, 근데 왜다 에디셔널은 안 열어놨대? 야, 엠블럼은 또 레전이 들어가 있네. 아,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사은품은요, 일단은 사냥을 메인으로 할 거잖아. 최대한 마력 보 땡겨와야 되겠다. 이런 느낌 좋네요. 좀 별하고 좀 해가지고 마력포 위주로 템 세팅하고요. 나머지 부위들은 이렇게 이 정도 괜찮죠. 6에 44 주업에 에디 두줄 해가지고 30% 완작해가지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딱이 느낌 좋네요. 요거하고 무기류에 이제 마력포 위주로 템스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네. 어떻습니까? 네네. 아, 그리고 매커하고 이제 카우목이 있겠고. 나뭇머지 부위는 이런 느낌 아주 좋게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일단 무기를 좀 먼저 움직이고. 그 다음에 이제, 이런 느낌의 템 세팅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네요. 별도 좀 달고. 그리고 포스 열심히 올려서 540도 찍으시고요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제 생각은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테무 전부 다 직접을 하셨군요. 요 느낌 아주 좋네요. 두 줄까지 해가지고. 이게 40 정도는 나쁘지 않지. 아, 없습니까? 오케이. 나중에 여유되면은 또 마이스터링도 들고 오는 거고, 카오스링도 만들고 계시니까. 여기 있구나.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